우진다. 우줘요 게임. 개우집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전에 모바일로 볼 거란 말이지? 아, 경고문을 써놓을까?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로. 자다가 심쿵하지. 요새 그리고 공포 게임이 실제로 진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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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쉣 더 버킹 쉣더 버킹 실제로 진짜 심장이 되게 안 좋대요 진짜로. 그래서 경고문 같은 거 많이 달잖아. 그게 사실 근데 의무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됐어. 밑에가 많이 모자라. 밑에가 많이 모자라. 여기 오케이 채웠고. 모바일 놀라면 덜 하려나? 26분밖에 안 됐네.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구나. 정말 좋다. 아싸, 덜 늦겠다. 늙으는 시간이 늦어지네. 시간이 되게 안 간다. 안 기머지. 우와, 이건 뭔 소리지? 이건 뭔 소리래? 와. 어우. 11시까지는 오네. 아직까지 그 소리가 안 났어요. 막 끼끼끼끼끼 막 이런 거. 쥐 새끼 소리가 안 나. 그거 나오면 바로 돌리는 거 멈추고 다른 데로 가야 돼. 10시 53분. 이걸 늦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아, 시간 더 가네. 시간 더 가. 시간 더 가네. 아, 저걸 일찍 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저걸 하는 동안 이제 다른 것도 줄어드는 것 같아. 얘가 꺼져가, 얘가 꺼져가. 와, 큰일 났다. 미쳤다, 미쳤어. 얘들아, 개 미쳤다. 줄어드는 거 봐. 쉣. 오, 쉣. 프레디하고 에밀리하고 딱 합친 그 느낌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 시간. 닫겠다, 닫겠어. 11시 20분. 아, 저 고양이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도대체? 뭔가 있을 텐데, 분명히.
11시 반, 11시 반. 좋아. 빨리 가, 빨리 가. 일로 갈까? 11시 36분. 잠깐만. 미친. 근데 여기서는 걸린 적이 없어, 내가. 오히려 이게, 이게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포게임이 되게 희망을 보네. 공포게임 하면서 나 되게 긍정적으로 사는 변한 것 같아. 인생의 교과서가 돼가고 있어. 11시 50분, 11시 50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어.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오우 쉣. 3분 남았어. 2분. 아! 여러분, 하이파이브. 아, 12시까지 왔어요. 아, 이걸 12시까지 왔네. 이걸 12시까지 오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이걸. 아, 잠깐, 물 한 잔. 아, 이제 움직이자. 자, 좋아요. 6시까지니까, 이제 앞으로 6시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송 나가주세요. 못 깨요. 야. 야, 12시 된지 지금 10분 됐다, 이씨. 난이도가 또 깜찍하게 또 올라가네, 이게 또. 환율이야, 뭐야, 이씨. 개오지. 고장났어. 가야돼. 오케이. 3357. 아우, 고양아. 아유, 우리 고양이. 뭐야. 아, 됐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장난 아니다. 리얼리티다. 어우, 리얼리티. 돌리자. 와, 씨. 아니, 그거 같아. 무슨 등가 교환하는 거 같네. 한쪽 길어져, 한쪽 짧아져. 이 소리 나면 가야 돼. 오셨어.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랜덤 같아. 이게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전구 상황이 내가 봤을 때 랜덤으로 되는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번개 받는 건가? 훨씬 좋아지거든, 저게. 저게 한번 나오면 행운이야.
야, 분위기 좋다. 12시 46분. 그러면 하이파이브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자, 지금 분위기 개좋아요. 아, 이런. 이 미친. 나 진짜 리얼 깜짝 놀랐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1시 됐다. 저게 30분마다 오는 건가?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저게 와주면 게이지가 차요. 알고 보니까 이거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귀신 이거? 이제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무슨 저기 맹수 소리야. 살쾡이 소리 같아. 자, 1시 12분. 좋다. 이대로 가자. 느낌이 쎄하다. 느낌이 쎄. 제발. 이거 랜덤의 시간이야. 됐어. 아니면 저게 저항을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 근데 좀 뭔가 이상해.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좋으면 돼. 30분 돼서 지금 나온 거죠, 지금 이게. 30분마다 나온. 다 깼는데. 이걸 다 깨갔는데. 오지게 게임하고 있었는데 까비다 진짜. 놀랐어. 저 소리가 날 때 바로 꺼야 돼 진짜. 할만해. 엄마가 뭐라 한다고? 방에서 몰래 보세요. 밥 먹으시면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욕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막 욕이 막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없어요.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포 게임을 1시간, 2시간 정도 하다 보면요, 그것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공포 영화라도 보면 아무리 큰 영화관에서라도 밑에 있는 자막이라도 읽으면서 버티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정방으로 화면을 봐가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포가 심장에서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새 따뜻하니까 한강을 가자는 얘기였어요.
듀오너기 다이빙샷. 공포 영화도 원래 어떻게 보면 공 아우 쉣. 이 소리 나면 가야 돼. 이 소리 나면 가야 돼. 공포 영화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냐? 진짜 무서운데 내 두 시간 동안 보는 사람 거의 없어. 약간의 그런 진짜 조금씩 못 볼 것들은 좀 눈 가리면서 보자 하나. 어떡하지? 여기 있으면 안전하려나? 이게 과연 안전할까? 확실한 건 이상하게 해서 죽진 않네.